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이끄는 2차 새 비대위죠. 이 비대위는 오늘 오전에 현충원을 참배하고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출발하는 우리 비상대책위원회에 주어진 임무는 자명합니다. 국정운영의 두 엔진 중 하나인 집권 여당을 정상화시켜서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성공할 수 있도록 튼실하게 뒷받침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대위 구성을 두고서도 벌써부터 뭐 너무 신윤석열 성향 아니냐 이런 지적들 나오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뭐 비윤석열 성향으로 구성을 하는 게 옳은 이야기입니까? 저 나름대로는 지역안배에 신경을 썼고 통합형으로 구성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고 계신 문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최선의 비대위원 구성을 마쳤다. 이렇게 자부하고 싶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요,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새로운 2차 비대위에 배후가 있다라는 취지의 말을 한 건데요. 명시적으로 누구라고 언급은 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독전관이 있다. 독전관. 그러니까 전쟁을 뒤에서 부추기고 독려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만 말했습니다. 누구를 지칭한 건가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그분인가요? 네, 그분이겠죠. 이준석 전 대표는 지금 그 비대위의 배후와 그리고 독전관과 지금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예. 왜 저한테 물어보십니까? 예. 그래서 예, 뻔하죠. 절대 네, 어쨌든 네. 최고 권력을 가진 분이고요. 아까 이제 비대위 구성에 뭐 이번에 나름의 특히 나름대로 원외 인사는 좀 대중성 있는 사람들 뭐 김병민 전 비대위원이나 네. 뭐 김종혁 전 뭐 기자처럼 좀 얼굴이 알려진 이런 사람들을 좀 하면서 상당히 좀 쇄신하려는 노력을 많이 보여준 것 같은데 네. 초반에도 나온 것처럼 주기환 비대위원이 간곡히 고사하면서 뭔가 처음부터 좀 삐그덕거리는 느낌이 좀 나거든요. 네. 왜? 이분은 아 윤석열 대통령이 정말 시키고 싶은 비대위원인데 본인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정말 나는 못 맡겠다 이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 비대위의 배후에는 꼭 주기한 비대위원 어떤 인사본부뿐만 아니라 지금 이 모든 사안에 그리고 국민의힘의 모든 결정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뒤에서 다 하고 있지 않냐 이런 거를 저는 이준석 대표가 그동안에도 얘기를 했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소위 윤핵관이라는 사람들이 본인과의 어떤 사이를 벌려가면서 일종의 이간질인 거죠. 그래가면서 이렇게 사태를 만들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당을 이끌고 갈 것이다. 그랬는데 이전에는 윤석열 대통령을 여러 가지 단어로 지칭했습니다. 예, 신군부 얘기까지 나왔었죠. 이번에 또 새로운 독전관이 나왔습니다. 네. 앞으로 또 어떤 용어가 나올지 상당히 좀 기대도 됩니다. 네. 뭐 정진석 비대위원장이 분명히 주기한 전 위원에 대해서는 호남 출신 인사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꼭 모시고 싶었던 거다라고 공식적으로 말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이 윤 대통령의 뜻이다. 뭐 이렇게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윤 대통령과 아니면 주변의 사람들의 뜻인 알겠습니다. 거죠.